스눅셀판 종합편 Actual Challenge 2. 자, 1번 들어갈게.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인데 이 글의 핵심이 되는 부분은 이렇게 핑크색으로 선생님 표시를 해놨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진술이 아래쪽에 쫙 펼쳐지는데 이 글 같은 경우 지금 In addition, also, finally, with these resources. 자, 이 부분을 이용해가지고 순서와 문장 넣기 내기가 좋은 것 같으니까 거기에 특히 좀 집중을 해서 봤으면 좋겠어. 자, 때때로 그것은 돈 문제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그것은 육아관리 문제입니다. 자, 뭐가 그렇다는 거지? 자, all of these reasons, 이러한 모든 이유들,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이 종종 서 있습니다. 어디에? 여성들이 대학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 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야? 그래서 stand in the way of 하면 방해를 한다, 이런 거지. 그래서 위에서 언급한 돈 문제, 육아관리 문제, 그리고 그보다 더 많은 것들이 여성들이 대학으로 돌아가는데 어떤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 얘기가 되겠다. 그러나 많은 여성들이 are finding ways, 방법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방법? 고등교육이라는 그들의 목표를 성취할 그런 방법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나올 거야. Some of the monetary concerns, 몇몇 금전적인 걱정의 몇몇이 are being managed, 다루어지는 중입니다. 재정지원 상담사에 의해.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돕습니다. 이러한 여성들이 뭐하도록? Uncover, 어떤 재정적인 어떤 출처, 지원을 찾아내도록 도와주는 그런 재정지원 상담가들에 의해 또 상당 부분 다뤄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학생들의 뭐 그 여성들이 좀 수업료를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뭐 기금들이라든지 어떤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자원들이 있는 것을 조언해 준다는 거겠지.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금전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그리고 게다가 많은 여성들이 unenrolling, 자, 등록하고 있는 중입니다. In community colleges. 이거 전문대학이지, 전문대학. 전문대학에 등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외형 관계부사니까 뒤에는 완벽하게 올 거다. 그 수업료가 is generally, 일반적으로 더 affordable, 감당할 만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적당하다 얘기지. 일반 종합대학, university보다는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다. 이 얘기가 되겠다. 자, 이런 식으로 돈 문제가 이제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거네. 그러면서 이제 또한이 나오잖아. 대학들이 are helping, 돕고 있는 중입니다. 자, 뭐함에 의해서? recognize, 어떤 필요성을 인식함에 의해. 뭐에 대한 필요성이냐? on-site daycare centers, on-site 하면 현장의 그 타가소, 타가시설에 대한 필요성. 그러니까 이제 대학에 타가시설을 설치할 그런 필요성을 인식함에 의해서 또한 돕고 있다는 거야. 자, 이 얘기는 이제 돈 문제가 아니라 육아 문제. 육아 문제에 있어서도 대학들이 이렇게 돕고 있다, 이 얘기가 되겠네. 자, 이제 돈 문제 나왔고 육아 문제 나왔고 마지막으로 그 고용주들이, 그 회사 사장들이 investing, 투자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뭐 하는 데 있어서? Having working women return to the classroom. 이건 사역동사지. 일하는 여성들이 그 교실로 돌아가도록 하게 함에 있어서, 뭐 함에 있어서 투자를 하고 있냐? Providing time, 시간을 제공하는 것에 의해. 수업에 참석할 시간, 그 근무일 동안에. 자, 또는 또 뭐함에 의해서? Supplementing, 자, 보조함에 의해서, 지원함에 의해서 그 수업을 듣는 비용을 supplementing, 보조하는 것에 의해 이렇게 수업으로, 교실로 여성들, 일하는 여성들이 돌아가게 하는 데 있어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회사 사장들도 그 여직원들이 좀 더 많은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는 거야. 시간적인 여유도 내주고 그리고 돈까지 보조금을 지불한다는 거지. 자, 그래서 with these resources, 이러한 지원들과 함께 아마 훨씬 더 많은 여성들이 will be able to return to school, 학교로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마무리된다고 하겠다. 자, 그래서 이걸 같은 경우 뭐 빈칸에 나온다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이 주제라고 했던 이 부분이 이제 빈칸 나올 수 있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in addition, also, finally, with these resources 해가지고 우리 문장 넣기, 그 다음에 순서, 거기에 좀 대비를 했으면 좋겠다. 첫 번째는 이제 돈 문제, 두 번째는 이제 육아 문제, 끝으로는 그 다음에 이제 회사 사장들에 있어서의 어떤 여성들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의 투자, 그리고 끝으로 이러한 어떤 지원들, 이런 식으로 마무리되고 있다는 거, 그거 명심하면 될 것 같고, 답 뭐가 되니? 그래서 어떻게 여성 그 직원들이 학교로 돌아가게 되었나? 바로 2번이 답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